안녕하세요, 마리입니다. 이현입니다. 자, 또 오늘의 메뉴입니다. 지난번에 이어서 봄나물입니다. 바로 쑥. 자, 쑥갈국수 끓였고요. 조개 넣고, 그 다음에 쑥자 묻혔습니다. 좀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그런 싸한 비주얼. 자, 쑥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요. 자, 먹자. 오, 어디부터 먹어볼까? 아들은 역시. 쑥 냄새, 어. 오, 쑥 쓰나 쓴가? 한입만 쏘는. 한번 먹어볼까? 이번에는 조금 예, 네. 쑥 맛나? 이번에 또 너무 많이 넣었나봐. 안 딱딱해? 평소에 제가 하는 거에 비하면 좀. 천천히 먹어야 되겠는데? 너무 뜨겁겠는데? 어우, 막 했더니 엄청 뜨거워요. 더 먹으려고 일부러. 이번엔 청양고추도 안 넣고. 어때? 시원하게 그냥 조개 넣고 끓였습니다. 오, 뜨거운 거 잘 먹네. 응? 너무 뜨거워. 그냥 참고 먹으려 했는데 너무 너무 뜨거워. 끊기지가 않아. 진짜 완전 맛있는데? 신김치. 잘해야만 밥 먹나? 유명한 가사인데? 응? 응? 젓가락도 잘해야만 먹나? 왜? 무슨 노래? 응? 왜 써? 젓가락도 잘해야만 밥 먹나요? 유후 그러고. 왼쪽 모양을 좀 잡으려지 또 너무 되게 됐네요. 엄마 휴지 좀. 그치? 고마워.
뜨거운 거랑 매울 때 뭘 먹으면 왜 콧물이 나는 걸까요? 육향이 좀 몰려온 것 같아? 제철 음식은 좀 먹어줘야 합니다. 많지 않은 편 아니니? 딴 데 비하면? 응? 쑥이 향이 너무 쎄. 너무 쎄? 난 좋은데. 찜질방 그 쑥방. 그 누우면 나는 냄새.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? 쑥이니까? 그런가? 아니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향이 세다 그런 말. 진짜 쑥이니까 너네 집에 오면 진짜 확실히 잘 먹는데? 그래? 되게 뜨겁다. 쑥과 마늘
거랑 그냥 네, 그야말로 숟갈 마늘로 며칠 같은 거예요, 이게? 그러니까 이제 31일 아니 21일 21일 어떻게 한 것이? 자기만 땅콩도 먹었겠지. 원래 땅 파서 뭐 먹었나? 죽하고 마지막에 먹으라고 뭐 화날 것 같은데? 원래 고기족 아니야? 고기족 그들은? 그래서 한 명 화나서 애인 못하겠는데 하고 나갔어. 아, 한 명이 아니고 한 말인가? 명인지 말인지는 뭐 말이? 왠지 말이 되니까 익숙한데? 그냥 그렇게 많이 많은 거 같지? 아니야, 별로 없어. 그래. 예. 느낌 살이야? 먹기 싫으면 새우 먹어, 내가 먹을게. 그럴까? 예, 저는 새우 먹어도 돼요. 왠지 이게 3인분이거든요, 둘이 토탈. 면이 면에 살짝 부족함. 근데 먹어봐봐, 먹다 보면 얼마 없어. 얼마 없는 건 아니고 조금 없어. 먹는 거 봐서 콧물이 계속 그치? 이상하단 말이에요. 매운 거 뜨거운 거 콧물이 왜 나는 걸까요? 맞아. 어머, 왜? 이거 없지 보니까 숙향이 너무 보여. 뭐 사람 대상. 응? 응. 이미 사람 아니었어? 펄스님인가? 응? 펄스님인가? 인사드릴까? 예. 나도 먹어치우는 게 보고 싶으시겠지만 제가 예, 아주 깔끔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환승을 감사합니다.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